생겨 누워만 있는 아들의 몸이 상하진 않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닦고 또 닦던 아버지. 중증 환자를 씻기는 건 보통 사람에게도 벅찬 일. 암 투병 중인 병철 씨의 몸은 더욱 고될 터이지만 그는 힘든 기색을 하지 않았다. 머리 지금 땀이 맺혀졌는데. 예. 그래도 내 아들 일에 만치고 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그나마 제일 행복합니다. 남들 보기엔 힘들지 할지 몰라도 난 행복해. 아픈 아들 앞에서 자신의 병은 늘 뒷전이었던 아버지. 역시 지금 몸이 뭐 정상이 아니고 뭐 암세포 자꾸 자라고 있지만 나는 암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일을 쉬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프든지 그전에 안 아플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의지로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던 아버지. 비록 석 달 만에 암세포가 치명적으로 그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병철 씨의 마지막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걸 결국 고비를 못 넘기고 가시니까 안타깝죠. 마지막 가면서도 아들 이야기 했지. 정신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아들 이야기 했지. 아빠가 살아야 된다고. 근데 제가 먼저 가거든요.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는 아들에 대한 의지. 아버지 장례가 치러지던 그 시각 아들 창인 씨는 여전히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점점 수척해져가는 아들을 두고도 다시는 그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 어쩌면 누구보다 더 아들과의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을 그는 아들 곁에 자신의 빈자리를 남기고 떠나던 마지막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 석 달 전 어느 밤 병철 씨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아휴, 오늘도 하루 지났다. 아빠도 뒤다. 몸이 힘들어지는 걸 느낄수록 점점 더 오래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던 아버지. 강인한 의지 속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깊은 절망도 그 무렵엔 불현듯 터져 나오고 있었다. 저도 살아야 되지만 저보다는 아직 아들이 아직 피워보지 못한 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한 번은 피워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차마 아들 앞에서는 보이지 못했던 눈물을 끝내 참지 못했던 아버지. 그 사이 고된 신음소리는 더욱 자주 새어나왔다. 아유, 디다. 아유, 아유, 아유. 아버님 아무래도 몸에 좀 무리가 가나 봐요. 예, 하루 일과 끝나면은 지금부터 아파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병철 씨가 끝내 놓지 않았던 건 아버지라는 이름이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도 아버님도 아프시죠.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던 병철 씨. 절실한 마음에 청하는 간절한 기도.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일어서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그 기도 어디에도 자신을 위한 것은 없어 보였다.